자, 로그 함수 활용 두 번째, 부등식입니다. 그, 로그 부등식이죠, 로그 부등식. 근데 로그 부등식도 지수 부등식하고 똑같아요. 뭐냐, 증가 함수면 진수가 크면 클수록, x의 값이 크면 클수록, 전체 y 값도 크다. 부동 방향이 일정하다, 이 말이죠. 근데, 밑이 0하고 1 사이면, 감소 함수면, 진수가, 만약에 x2가 더 크면, 그때 x2를 가지고 있는 로그 값은 더 작아져. 왜냐하면 감소 함수거든. 맞아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 0하고 1 사이일 때, 또 1보다 클 때, 요것만 구분하면 돼요. 지수 함수도 그것만 구분하면 별 내용은 없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로그의 진수 또는 밑에 미지수가 있는 부등식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딴 거 필요 없어. 얘도 범위가 중요합니다. 밑이 1보다 크면, 진수의 부등호 방향 그대로 나옵니다. 아까 금방 얘기했던 내용이죠. 증가 함수면 진수가 얘가 더 커, 오른쪽이. 그러면, 로그 씌운 전체 값도 오른쪽이 더 크다고. 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뀐다고. 진수끼리도 얘가 더 크고, 전체도 얘가 더 크고. 맞죠? 근데, 밑이 0하고 1 사이일 때는 감소 함수니까 진수의 부등호 방향과 로그 전체의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반복. 맞죠? 반복을 해서 t로 나타낸 다음에 부등식 풀면 됩니다. 당연히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로그는 진수 조건을 꼭 알아야 돼요. 치환을 안 해도 진수 조건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겠죠? 그 다음, 지수에 로그가 있을 때 또 했던 내용이죠. 뭐 하면 돼요? 양대 로그 치하면 돼요. 됐죠? 자, 문제 한번 바로 볼게요. 별 내용 아니니까 빠르게 가봅시다, 얘도. 자, 첫 번째. 1번 보면요. 얘가, 내가 까먹을까봐요. 무조건 진수 조건 찾고도 갈게요. 그게 제일 좋죠. 까먹으니까 진수 조건 찾고도 갑니다. 1번에 진수 조건 정리하면요. X가 0보다 커야 됩니다. 맞나? 그 다음에 X-1이 0보다 커야 돼요. 맞죠? 따라서 요 조건, 진수 조건으로 나오는 거는 X 무조건 1보다 커야 됩니다. 예, 개념 잡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문제 풀자고. 자, 더하기니까 진수끼리 곱합시다. 그러면, 밑이 2, x, x-1. 맞니? 얘가 뭐보다? 1보다 작거나 같다죠? 자, 이것도 밑이 2인 로그로 만들어줍시다. 그러면, 밑이 2인 로그 2가 되겠죠? 맞니? 자, 얘가 1보다 크긴 큰 수기 때문에 진수도 부등호 방향이 오른쪽이 더 커요. 그러니까, 모양이 똑같다 이 말이야. 풀면 x제곱 마이너스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죠.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아. 따라서 x는 뭐하고 뭐 사이입니까? 마이너스 1과 2 사이죠. 자, 이거 답정은 망한다고. 맞지? 결론, 이 문제의 답은 이 조건으로 봤을 때는 x는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야 되지만 각각의 x하고 x 마이너스 1 자체가 양수해야 되기 때문에 x는 1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이 깔리잖아. 맞지? 그래서 연립이라고 그러죠. 얘도 만족하면서 이 식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x는 무조건 뭐보다? 1보다는 커야 되면서 우리 풀었던 조건 따라가면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됩니까? 진수 조건 엄청 중요합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 자, 2번도 진수 조건부터 찾아봅시다. 자, 진수 조건 치면 x-4는 양수입니다. 그리고 x-2도 양수예요. 맞니? 그럼 얘는 4보다 커야 되고 얘는 2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결론 x는 무조건 뭐보다 커야 돼요? 4보다 커야 돼요. 됩니까? 자, 그 다음에 풀이 따라갑시다. 얘는 올라가면 제곱되는 거 맞아요? 자, 내가 제곱으로 정리하면 되죠. 그럼 얘는 bc 2분의 1은 로그 x-4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 얘는 bc 2분의 1은 로그 x-2입니다. 자, 이때 밑이 0하고 1 사이 숫자인 2분의 1이란 말이지. 그러면 감소 함수니까 전체 덩어리의 부등호 방향과 진수끼리의 크기 비교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x-4의 제곱이 x-2보다 작다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8x죠. 얘 넘어오면 9x 바로 해도 되죠. 원래 16인데 얘 넘어오면 18. 이건 0과 작고요. 예, 인수분해 되니? 오, 땡큐. x-6, x-3 은 0과 작죠. 따라서 x는 뭐하고? 3하고 6 사이입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맞니? 시끄럽니? 네, 기울이 1이라고 들어.
이게 버릇돼서 어쩔 수 없어요. 뭐 이미 익숙한 법하죠. 좀 많이 들었으면 하면 쌤하고 뭐 5년, 4년 이래 들었기 때문에. 자, 결론. 얘랑 얘하고 정리 잡으면 어떻게 돼요? X는 뭐보다는 커야 되고 4보다 커야 되죠. 이 조건, 이 조건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보다는 작아야 돼? 6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됐어요? 3번. 자, 내가 예전에 한번 보여준 적이 있겠지만 있잖아. 소리를 줄이면요, 내 목소리를 줄이면 말을 더 듣고, 말을 더 듣기 때문에 그걸 신경 쓰면 이게 집중이 안 돼. 그래서 안 돼요. 잘. 내가 몇 번 고치려고 해봤는데 있잖아. 그 애들이 은은하게 있거든. 쌤 수업 듣고 나왔는데 맞지? 학원 집에 가는 길인데 갑자기 그 이명이라고 그랬죠? 삐 그런 소리가 들린다고. 이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자, 일단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 얘를 2로 만들어주면 좋아요. 맞죠? 얘를 2로 만들어주면 좋은데, 얘를 2로 만들어서 하면 이거 2분의 1 되고 올라가면 루트 나오거든요. 2분의 1 제곱이니까. 그래서 얘를 만듭시다. 4로. 그럼 이거 제곱하면 이것도 제곱해주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밑을 4로 만들고 x-3의 제곱. 얘는 밑을 4로 만들고 x-1입니다. 맞죠? 자, 빠져먹을 뻔했죠? 진수 조건 잡읍시다. 진수는요, x-3은 0보다 커야 되고요, x-1도 0보다 커야 돼. 결론, 3보다 커야 되고 1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x는 3보다 커야 되죠. 이 조건 찾아놨고, 자, 이제 풉시다. 밑이 4예요. 밑이 4면 1보다 크잖아? 맞지? 그러면 진수의 부도 방향과 전체 로그의 부도 방향도 같아요. 그러면 x-3의 제곱은 x-1보다 작거나 맞고요. 그대로 풉시다. x제곱 마이너스 6x에 마이너스 x 하면 마이너스 7x, 플러스 9에 플러스 1 하면 플러스 10은 0과 작거나 맞죠. 얘 인수분해하면 x-5, x-2가 0과 작거나 맞고요. 따라서 x는 뭐하고 뭐 사이입니다. 2하고 5 사이. 당연히 등호 붙이고. 하지만 저 진수 조건 때문에 우리 답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x는 뭐보다는 큰데요? 3보다는 큰데 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진수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로그에서 진수 조건 때문에 망하는 사람 많이 봤다. 알겠어요? 알겠니? 하영아. 네. 누구 형 얘기다. 네. 아. 아니 형이요, 꼭 25번, 24번을 풀려와. 근데 전부 이 문제예요. 진짜 암산으로 풀죠. 이제 푸는 것만 한 3초, 4초 만에 끝내요. 끝내놓고 다 틀리죠. 그런 짓은 하면 안 돼요. 이거 넘긴 건가? 아, 다음입니까? 자, 23번. 자, 확실히 이걸 보진 않겠지. 애가 힘이 세서 하다 보면 좀 무서워. 자, 봅니다. 얘는요, 내가 뭐부터 찾아야 된다? 로그 나오면 무슨 조건? 진수가 나와야 되죠. 자, 이 로그의 진수는 뭐예요? 이거죠. 이게 0보다 커야 돼요. 또 이것도 로그거든요. 그럼 이 로그에는 진수가 뭐예요? 이거 나와야 되죠. 자, 얘는 조금 더 풀어볼 필요가 있죠. 맞지? 자, 이거 어렵게 보지 마세요. 천천히 한번 봅시다. 얘는요, 얘는 우리 그 방정식처럼 풀면 되죠. 방정식으로 풀면 0은 어떻게 나와? 이겁니까? 1. 진수가 1이죠. 맞죠? 자, 요거 나오나? 맞죠? 자, 근데 잘 봐. 우리 이거 부등식이야. 밑이 2분의 1이라고. 맞지, 하영아? 밑이 2분의 1이라고. 밑이 2분의 1이면 진수끼리의 크기 비교는 로그의 부등호 방향과 난데예요. 따라서 여기서는 x가 어떻게 돼? 1번 작아야 돼. 얘는 x가 0보다 커야 되죠. 결론, 진수 조건으로만 이미 범위가 0하고 1 사이라는 게 나와버렸어요. 맞아요? 범위가 0하고 1 사이. 자, 이 다음에 이제 식 정리하면 되죠. 전체로 정리해봅시다. 전체. 자, 전체 정리하면 어떻게 나와요? 자, 큰 덩어리부터 해볼게요. 밑이 2인 로그인데, 요거는 잠깐 읽지 맙시다. 그냥 뭐 이런 놈이 있는데,
얘가 뭐보다 미시인 로그 2보다 작다라고 넣은 거죠. 맞니? 아, 이거 2분의 1입니까? 어, 저는 제대로 적었네.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진수잖아, 우리가 봤을 때. 맞지? 자, 그러면 진수의 크기 비교로 따진다면 밑이 뭐니까? 1보다 크니까 진수의 크기 비교는 부도어 방향이 바뀌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또 이것도 풀어야 돼요. 얘는 밑이 2분의 1인 로그 x거든요. 근데 얘도 정리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밑이 2분의 1인 4분의 1입니까? 4분의 1이 2분의 1의 제곱이니까요. 그럼 다시 여기서 비교하면 밑이 얼마예요? 여기서 진수잖아, 맞지? 맞아? 진수인데 밑이 0하고 1 사이 숫자란 말이지. 따라서 이걸로 만들어지는 x는 어떻게 돼야 돼? 4분의 1보다 커야 돼. 맞습니까? 끝났네요. 진수 조건에서 x는 0하고 1 사이야 되지만 식풀이 식 자체에서 x의 범위는 4분의 1보다 커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x는 어떻게 돼야 돼? 4분의 1보다 커야 되지만 1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나와요. 이런 문제도 어렵진 않습니다. 맞지? 똑같은 걸 계속하고 있는 것 뿐이야. 맞죠? 그 다음 24번 봅니다. 24번 보면 밑이 3분의 1인 로그가 나오죠. 자, 바로 갑시다. 바로 가는데 진수 조건 적으로 갑시다. 뭐 될 것도 없죠. 진수 조건 뭔데요? x는 0보다 크다죠. x 세제곱은 당연히 0보다 크. 뭐 x가 0보다 크면 x세제곱 당연히 0보다 크니까. 자, 그 다음에 빛을 3분의 1로 하는 로그 x가 내가 뭐라 한다면 t라 한다면 이 식 자체는 어떻게 바뀌어요? t세제곱 아니지 3t구나. 미안하다. 3t 플러스 t제곱 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답니까? 맞죠? 자, 그러면 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t 플러스 2, t 플러스 1 는 0보다 작다. 따라서 t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사이다. 됩니까? 자, t가 뭡니까? 빛을 3분의 1로 하는 로그 x예요. 얘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래요. 사이. 맞니? 자, 그러면 전부 다 빛을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죠. 자, 얘는 빛을 3분의 1로 하는 x고 얘는 빛을 3분의 1로 하는 3분의 1의 마이너스 1승. 얘는 빛을 3분의 1로 하는 로그의 3분의 1의 마이너스 2승. 이거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진수 크기 비교할 수 있다. 맞지? 얘는 지금 9고 얘는 3이다. 알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부도 방향 반대라는 건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우리 로그 저 함수 특징을 이용해서 밑이 0하고 1 사이니까 얘는 감수함수라서 부도 방향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 나는 알고 있어. 맞지? 됐니? 되겠어요? 답이죠. 더 이상 알 게 없잖아. 진수 조건은 0보다 큰 건데. 됐습니까? 간단하네요. 그 다음 진수에 로그가 있어요. 근데 밑에도 뭐가 있죠? x가 있죠. 그러면 어차피 이거 뒤집어봤자 문제가 생기니까 나는 뭘 하겠다? 로그를 취하겠다. 양변에 양변 로그를 취하긴 하는데 밑을 뭘로 가지는? 2로 가지는 로그를 취하겠다는 거죠. 맞지? 자, 밑을 2로 가지는 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됩니까? 자면 얘는 이렇게 되죠. 자, 떨어뜨려 냅시다. 지수에는 앞으로 나가면요, 밑인 로그 x 당 밑인 로그 x 이렇게 나올거요. 얘는 바로 할 수 있죠. 이제 밑이 2인 로그 8은 3이고 더하기 얘는 2 로그 x죠. 맞아요. 자, 치환합시다. 치환하면 식 어떻게 돼요? t 제곱. 어? 아, 바로 적을까요? 싫어. 자, 3 플러스 2t죠. 됐나? 정리하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아요. 인수분해하면 t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은 0보다 작아요. 그러면 t는 뭐하고 뭐 사이입니다? 마이너스 1과 3 사이입니까? 맞죠? 이해됐나? 네. 자,
그러면 T 자체가 여기 적을게요. 밑이 2인 로그 X고 얘가 3과 마이너스 1 사이라네. 그럼 얘를 또 바꿉시다. 다음 밑을 2로 만들면 되죠. 맞아요. 그러면 얘가 2니까 진수끼리의 크기 비교는 부등호 방향에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니 어떻게 해야 돼요? 2분의 1 X 8입니까? 맞아요. 그리고 뭐 진수정도 내가 안 적긴 했는데 그냥 X가 0보다 크다죠. 로그에 딸랑 하나 나왔는데 뭐. 맞죠? 그러면 얘랑 얘랑 공통점 맞춰 다음은 뭐가 돼요? 2분의 1보다 크고 8보다 작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단순 계산입니다 계속. 자 26번 봅시다. 26번 보면 밑이 5인 로그 X와 밑이 5인 로그 8이 있어요. 자 일단 얘부터 간단하게 합시다. 요거 1번. 자 1번씩 정리합시다. 얘는 밑이 5야 맞지? 둘 다. 그러니까 뭐 그냥 준 문제죠. 그저 준 거죠. 누가 더 커야 진수는? X가 더 크겠죠. 1번 끝났고요. 2번 봅니다. 얘는 정리 좀 해야 되겠네. 전부 다 밑이 2입니다. 그래서 더하기는 뭘로 바꾸자? 곱하기. 그러면 내가 지금 진수만 적고 있어요. 이렇게 됩니까? 자 전부 다 2니까 내가 뭘로 가겠다?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5. 이거 2 바꾸자. 이거 얼만데요? 맞니? 밑이 2, 로그 4거든요. 그러면 더하기니까 얘네들이 곱해야 되잖아. 그럼 얘는 4에 X 플러스 5 되죠. 되고 있습니까? 자 정리하면 X0 마이너스 4X, 4X 플러스 20. 이하하면 X0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20은 빵.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0, X 플러스 2는 0보다 작거나 같다. X는 마이너스 2, 10. 이렇게 되죠. 맞지? 맞나?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랬죠? 뭐였어요? 1번? 진수. 진수 조건 안 찾았어요. 그러니까 너가 실수한다고. 이거 진수 조건 뭔데요? X는 0보다 크고요. X는 4보다 커야 되고 X는 마이너스 5보다 커야 됩니다. 이 조건이 깔려야죠. 맞지? 그래서 아직 2번이 답이 안 나왔어요. 맞죠? 결론적으로 2번 답은 뭐가 돼야 돼요? X는 4보다는 큰데 10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돼야 돼. 1번은 8보다 커야 되죠. 당연히 저것도 내가 진수 조건 안 적었지만 쟤는 0보다 크다잖아. 맞지? 그러니까 X는 8보다 크다고 얘는 X는 4하고 14이다 이거고 따라서 이 공통인 범위는 답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X는 뭐보다는 8보다 큰데 1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진수를 많이 빠져먹는다 조건을 몇 번 얘기했지만 분명히 또 그렇게 풉니다. 그래서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모든 양수에 대하여 진수 조건을 미리 얘기해버렸죠? 자, 모든 양수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합니다. 자, X에 뭘 집어넣든 얘가 성립해야 돼. 맞지? 됐나? 그럼 내가, 모양이 일단 비슷하게 보이니까요. 내가 이거 뭐라 할까요? 이거 뭐고, 이거? 왜 K지? 자, 그러면, 식을 어떻게 바꾸지? K를 다르게. 얘는 치환을 못하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 같은데. 더럽죠. 자, 일단 해볼게요. 모양이 비슷하게 보이는 게 나왔죠? 내가 이걸 T라고 합시다. 됐죠? 그럼 치환은 얼마 돼요?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3. 뭐 이렇게 됩니까? 맞아요. 이게 0보다 크네. 자, 범위 바꿔야 되죠. 맞죠? 잘 봐라. 잘 봐라. 나는 X에 대한 X 모든 양수 X가 얘가 0보다 크다잖아. 맞지? 근데 내가 C를 뭘로 바꿔버렸다? T에 대한 식으로 바꿔버렸다. 그러면 조건 자체도 뭐에 대한 하나요? 어떠한 T 조건에 하나요? 이게 성립해야 된다고 바뀌죠. 근데 X에 양수 막 집어넣어봐. X에 양수 막 집어넣어보세요. 그러면 T는 뭘로 나오죠?
에이, 우리 로그 정의 그 규칙이 뭐였니? 로그는 정의역 자체가 뭐예요? 양의 실수예요. 맞니? 그리고 치역 자체가 뭐로 나왔어요? 모든 실수잖아. 그러니까 T는 얘가 양수를 뚝 집어넣으면 얘는 뭐로 나온다? 모든 실수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이 문제의 전제 조건은 뭐가 되어버려?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이런 식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T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됩니다. 이 말입니다. 알겠니? 어떤 T를 집어넣든 상관없는데 그거 아무거나 집어넣었을 때 얘가 0보다 커야 된대. 맞아요? 이렇게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인데? 우리 판별식으로 정리해도 되고요. 모르겠으면 이거 2차식, 판별식 개념, 부등, 옛날에 우리 2차 부등식 개념인데 모르겠으면 뭐 하면 돼? 쌤, 2차 함수는 모든 x의 값에서 x로 가져간다면 모든 x의 값에 한해서 얘가 0보다 큽니다 라고 한다면 그 그래프가 일반적인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위로 보려고 나올 수가 없어. 왜? 0보다 크려면 x축이 여기 있으면 여기에서 해도 언젠가 내려가 버리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돼야 돼.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이 여기에 찍혀있는 모든 점들이 0보다 크려면 여기 있는 찍혀있는 점들 중에서 가장 낮은 꼭지점 좌표가 0보다 크면 돼요. 맞죠? 그 그래프 중에 가장 낮은 점이 0보다 크면 되잖아. 그럼 얘 꼭지점 구해서 그 꼭지점 좌표가 0보다 크다면 돼요. y값이. 맞죠? 자, 만들어 봅시다. 판별식 써도 됩니다. 책에서는 판별식 썼네요. 그럼 난 꼭지점을 봅시다. 똑같은 말입니다. 어차피.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3 이렇게 나옵니까? 맞지? 그럼 얘 정리하면 꼭지점 좌표 어떻게 나와? 자, 일단 적어줄까 할게요. 자, 일단 얘가 0보다 커야 되는데 이 그래프만 봅시다. 이 그래프만. 이 그래프 그리면 얘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리고 이 점 좌표는 어떻게 돼요? 3, 3 로그 k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올 거라고. 맞지? 자, 얘는 t축이죠. 이제 t축. 맞지? t에 어떤 값을 집어넣든 나오는 y의 값 자체가 항상 0보다 크려면 이놈의 그래프상의 가장 낮은 점인 꼭지점 좌표의 y값도 0보다 크면 돼요. 그러면 이놈의 x축은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t축은 밑에 있으면 되죠. 이 말은. 그러니까 0보다 뭐하다? 위에 있다라는 것만 봐주면 돼요. 결론, 아, 3 밑을 3분의 1로 하는 로그 k 빼기 9한 게 0보다 크기만 크면 되구나 이 말이고. 자, 이거 정리 계속 할게요. 밑을 3분의 1로 하는 로그 k는 자, 9보다 크다. 3 약분하고요. 맞니? 정리 계속 할게요. 얘는 알지. 3분의 1의 해제곱이죠. 3이니까. 이렇게 됩니까? 자, 또 부등식이지. 밑이 얼마니까? 0하고 1, 4이니까 진수의 크기 비교는 어떻게 돼야 된다?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되죠. 맞지?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돼요. 자, 끝났습니까, 이거? 안 했죠, 뭐? 진수. 자, 진수 조건 자체가 뭔데요, 원래? x가 0보다 크고 x가 0보다 큰다는데 여기서는 양수 x라고 나왔지. 근데 그냥 x를 볼 필요가 없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무슨 값이니까? k값이니까. 그럼 여기서 진수가 뭔데? k잖아. 그럼 이거 진수 조건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이 k값도 무조건 뭐가 될 거다? 0보다 클 거다. 따라서 전체 답은 어떻게 돼야 돼요? k는요 0보다는 크겠지만 뭐보다는 작아야 돼요? 27분의 1보다는 작아야 돼. 그래야지만 야, 어떠한 양수 x값을 막 집어넣더라도 얘가 뭐가 나온다? 0보다 크다라는 게 된다. 되겠어요? 그 다음 28번 봅시다. 28번 보면 자, x제곱 마이너스 2에 1 플러스 로그 a에 x 더하기 1 마이너스 로그 a의 제곱이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진다. 자, 식은 잠깐 나누고요. 2차 x에 대한 2차 방식이 뭐가 나온다?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진대.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지려 하면 조건이 어떻게 돼야 돼? 판별식 D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 되죠. 판별식 씁시다. 자, 하필이면
x의 계수가 이놈인데 하필이면 또 앞에가 2로 돼있네. 그러면 4분의 d 쓸 수 있게 준 거다, 맞지? 자, 4분의 d 씁시다. 4분의 d는 b'제곱. 얘가 b이잖아. b'잖아, 맞지? 당연히 마이너스는 신경 쓰지 말고. 그럼 1 플러스 로그 a를 제곱한 거에서 빼기 a, c거든요? 그러면 c는 1 마이너스 로그 a, 요거를 제곱한 거죠. 맞죠? 이게 0보다 크면 된대. 자, 식부터 정리하자. 얘는요, 로그 a t로 치환하고 할까요? 귀찮으니까. t로 치환합시다. 이거 1 플러스 t입니까, 이거? 제곱합시다. 그럼 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이죠. 빼기. 얘는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 제곱에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플러스 t 제곱. 이게 0보다 커야 되고요. 맞니? 이해됩니까? 잘 따라와. 아까 얘기했어. A는, 지금 상 A는 양수겠지. 맞지? 그러면, 로그에서 양수를 때려 집어넣으면, 야, 맞지? 양수를 때려 집어넣으면 이때 나오는 t 값은 뭐가 돼야 돼? 모든 시수 값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시수 t에 대하여 얘가 0보다 커야 되거든. 10만 정리한다면, dt 제곱 플러스 2t가 뭐가 돼야 돼? 0보다 커야 되고, 2로 나눠버리자. 그럼 t 제곱 플러스 t니까, tt 플러스 1 자체가 뭐가 돼야 돼? 0보다 커야 돼. 그럼 t는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거나, t는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커야 되죠. 이해됩니까? 빠른가요? 자, t 자체가 뭔데요? 상형 로그 a죠. 그러니까, 로그 a 자체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로그 a 자체가 t 맞나? 미안하다. t 로그 a 자체가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가 맞죠? 자, 이거 조금 따라갑시다. a 됩니까 이거? 바로 잘 안되죠. 아직 안 익숙하면 이거 맞죠? 이거 따라 나옵시다. 얘는 로그 a는 로그 1이죠. 자, 상형 로그는 밑이 10이에요. 밑이 10이니까 당연히 부동의 방향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얘는 얼만데요? 10분의 1. 얘는요? 1. 맞나? 답입니까? 안 했죠? 또 뭐 안 했어요? 진수 조건. A 자체가 로그 a이기 때문에요. A가 진수야. 맞지? 그럼 A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따라서 이런 식이 나와야죠. 그래서 답은 A는 0하고 10분의 1 사이. 또는 A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지수 로그의 마지막 문제네요. 필수 예제 문제 중에서. 자, 지수 로그 파트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을 차지하는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가면 뭐라 부른다? 초고령화 사회라고 부릅니다. 라고 돼 있죠. 배웠나 이거? 네. 똑같네. 자, 일단 전체 20%가 65세 이상의 인구로 차지한다면 초고령화 사회야. 근데 지금 현재 2000년인데 2000년에서 1000만 명이 전체 인원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모든 인원으로 가정합시다. 전체 인원. 모든 인원은 1000만 명이야. 내가 만 명이라는 단위는 뺍시다. 맞죠? 1000만 명인데 65세 이상 인구는 50만 명이야. 이때 이게 2000년이죠. 너 몇 년 생이지? 2002년. 자, 일단 그 65세 이상 50만 명. 맞죠? 자, 아직은 초고령화 사회는 아니죠. 200만 명이 넘어가야 초고령화 사회가 되겠죠. 자, 일단 이건데 얘가 몇 년이 지난지 몰라. 맞죠? 몇 년이 지난지 모르겠는데 매년 어떻게 된다? 총인구는 전년도 대비 0.3%씩 늘어나고 있어요. 맞니? 자, 그러면 자, 1년이 지났다고 가정합시다. 1년이 지났어. 그러면 지금 현재 몇 천? 아, 몇 천? 2천? 1년. 맞죠? 자, 1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인원은? 원래 전년도가 천만 명. 맞죠? 곱하기. 자, 퍼센트가 늘어나면 100분의 100에서 늘어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얘는 지금 얼마라 말인데? 이거 소모점 얼마인데? 0.03입니까? 그러면
아, 이거 곱하기 1.0035 하면 되겠네요. 맞죠?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 이게 그 수열 파트예요. 수열 파트. 등기 수열이라는 파트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가 아직 그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규칙을 한번 보여주고 적을 겁니다. 자, 1년 또 지났어. 그럼 총 2년 지났죠? 2002년이야. 월드컵 했죠? 자, 일단 1000 곱하기 전년도가 이미 나왔죠? 여기에 뭐 1.003 돼 있고 여기에 다시 뭐 한다? 1.003 곱하면 되지. 맞지? 결론은 얘가 지금 뭐다? 1000 곱하기 1.003의 제곱이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알 수 있는, 아, 이 규칙으로 알고 있을 수 있는 거는 T년 후라고 했어. 됐니? 됐니? 자, 그러면 T년 후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그때 해는 얼마 돼요? 2000 플러스 T의 년. 왜 욕같이 해서. 자, 일단 그 다음에 얘는 그때 모든 인원은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전체 인원은 1000 곱하기 1.003 전체의 T제곱이죠. 맞죠? 자, 그 다음 65세 이상의 인원만 봅시다. 얘들은, 아니 이분들은 이게 4%씩 뭐 안 돼요? 증가한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50 곱하기, 자, 4%는 0.04죠? 그럼 1.04가 되어버립니다. 훨씬 비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얘는 어떻게 돼요? 50에 1.04에다가 또 1.04를 곱하는 거죠. 결론 얘는 50에 1.04의 제곱의 형태가 됐다 이 말이에요. 맞지? 자, 그러면 T년 후에 65세 이상은 50에 1.04의 T제곱이 되겠네. 맞아요? 자, 이렇게 했어요. 이때 처음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예측되는 시기를 물었어요. 그러면 이 T값을 알면 여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 이게 답인 거잖아, 실제로. 그러면 T값만 구하면 되는데 초고령화 사회라는 말은 전체 인원수 얼마? 1000에 1.003의 T제곱 분의 50 곱하기 1.04의 T제곱이 뭐보다 커지면 이게 지금 뭐 분의 뭐야? 이거 곱하기 100 해줄까요? 어차피 이거 100분율이죠 이러면? 맞죠? 100분율이 얼마 된다? 20% 이상이 됐다는 거죠. 맞지? 요것만 정리하면 되겠네. 자, 정리해봅시다. 빵빵 날라가고 빵빵 날라가고 얘 하면 5되죠 이거 5 날라가면 이거 4되죠 맞지? 자, 4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1.04의 T제곱이 크거나 같습니다. 뭐를? 4 곱하기 1.003의 T제곱보다. 맞나? 맞지? 못 구해요. 원래는. 알겠니? 근데 문제에서 뭔가가 나왔죠. 어? 로그 값을 주기 시작했어. 로그 표를 이용해서. 그리고 상형 로그네. 맞죠? 근데 1.003 어디서 많이 봤던 거고 1.04도 어디서 봤던 거죠. 맞지? 로그인은 뭐 풀다 보면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자, 정리하라는 거죠. 그럼 이걸 내가 뭘로 취하겠다? 상용 로그 취하겠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 로그 10 로그 10을 밑에 양변에 취해버리면 얘는 T 로그 1.04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바로 떨어뜨리면 이해합니까? 로그 취한 다음에 이해 못하겠죠? 자, 4에 1.003의 T제곱. 자, 얘는 T에 T 곱하기 로그 1.04 크거나 같다. 얘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로그 4 더하기 T 로그 1.003 됩니다. 맞지? 아, 귀찮죠? 이거 얼마인데요? 0.0170이가 그러면 0.0170t는 크거나 같습니다. 얘 얼마인데요? 얘는요 로그 2의 제곱이거든. 그러면 2 로그 2가 되겠죠? 맞죠? 그럼 얘 두 배 하는 거니까 0.6020입니까? 그 다음에 얘는 1.003은 0.0013이래. 그러면 얘는
0.0013t가 되겠죠. 맞지? 자, 원래 이렇습니다. 원래 계산 더러워요. 자, 이거 넘어가면 얼마 돼요? 자, 빼기잖아, 자. 13 빼면 0.0157t는 0.6020. 자, 그러면 마음 곱합시다. 마음 곱합시다. 쇠찜을 놓고 있는지. 자, 157t. 확 더 해보라. 까먹었어. 600, 아닌데. 6020. 자, t는요, 157분의 6020이죠? 맞니? 규리 계산해보자. 설파리를 하세요. 다른 사람들 얘기하면 맞지? 대충 흑깃 답을 보면서 얘기할 건데, 규리는 지금 책이 없어. 종이 쳤거든. 6020. 그럼 뭐라 한다? 보자! 집중해라. 자, 곱하면 얼마 돼요, 이거? 4 곱하면 얼마 돼? 넘어가. 4 곱하면 이것만 600 나오지? 네. 628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얼마? 3. 3. 곱하면 얼마 돼요? 3, 이게 450이지? 21. 471. 471. 빼면요? 1. 0. 1. 1. 3. 3. 1. 맞나? 네. 자, 얼마 곱해야 되죠? 8. 얼마? 8. 다 풀어봐야지. 자, 8, 7에 56. 와, 이래야 된다. 진짜 틀리면 진짜 대박이야. 5. 8, 7에 56. 8, 5, 45. 하면 12가 빼면 4. 5. 맞나? 그러면 얘는 어차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잖아. 그 얘가 대략 38년 뭐 이런 식으로 되나? 네. 맞아요? 네.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T에 뭐 집어넣으면 돼요? 38. 38점 얼마라고 집어넣으면 되죠? 네. 그러면 아, 이걸로 통해서 T가 38점 땡땡땡땡 나오겠네. 그럼 여기 집어넣었어. 그러면 38점 땡땡땡땡 따라서 다음은 얼마 된다? 2038점 땡땡땡땡이니까 이 구간이 어디 있냐고. 2번. 그래서 답은 어떻게 돼요? 2번. 오, 왜 움직이나? 답은 몇 번? 2번. 2번 되겠죠. 됐습니까? 움직이지 마라!